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 지난달에 이 JJ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함께 초특가 홈쇼핑을 진행을 했었죠. 총 6가지의 제품을 제품당 100개씩 초파격가로 할인 이벤트를 했었는데, 오픈한 지 1시간여 만에 모든 제품의 할인 쿠폰이 소진이 되어서 조기 종료가 될 정도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고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링크를 클릭을 했다가 초특가 쿠폰이 마감이 되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영상 보고서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마감이 돼서 너무 아쉬워요. 아,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뭐 이런 댓글들부터. 100개가 뭡니까 100개가? 수량 좀 늘려주세요. 아니, 이 작은 수량으로 너는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니? 제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차라리 한 가지 제품의 수량을 늘려주세요. 그런 제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1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JJ가 직접 선정한 말도 안 되는 초파격가의 제품들,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쓰임새도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리뷰를 하면서 초특가로 구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JJ의 초특가 홈쇼핑 두 번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많은 제품들은 현재 광군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광군제 할인이 적용이 되는 기간이어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자 다 할인폭은 다 다르지만 꽤나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들을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고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면 가뜩이나 세일 기간이어서 싸게 판매하는 제품을 더욱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제품, 아, 이 제품은 정말 끌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지키아오 게이밍 체어입니다. 우선 제품에 대한 간략한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면서 생겼던 단점들이나 아쉬운 점들도 여러분들께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게이밍 의자가 그렇듯이 이 게이밍 의자 역시 처음에 배송이 올 때는 분해가 돼서 옵니다. 그 많은 부품들을 꺼내가지고 렌치 같은 걸로 나사를 돌려서 조이면서 뭐 파이프를 끼우고 손잡이 끼우고 그 위에다 의자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 제품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게이밍 의자가 원래 조립이 조금 빡셉니다. 물론 설명서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빡세요. 그 조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딱 이렇게 뭔가 깔끔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게이밍 의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게이밍 의자가 저도 예전부터 많은 종류들을 써왔지만 쿠션이 두 가지예요. 완전히 말랑말랑하거나 완전히 딱딱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조금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느낌의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 쿠션은 이렇게 고무줄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말랑말랑한 재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 쪽에 이렇게 꼽아놓는 쿠션이 있는데 말랑말랑하면서 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너무 물컹물컹한 거는 허리가 베겨서 안 좋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션감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옆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쪽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뒤쪽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가냐? 아니요,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통 게이밍 의자들이 18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누울 수 있는 거? 각도 조절의 범위가 요 정도까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딱 기댔을 때, 게임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눕혀놓고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정도까지는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각도가 나와줍니다. 180도까지 되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또 이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보면은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기면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당기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의자 바로 밑에, 쿠션 바로 밑에 이렇게 까꿍 하면은 뭐가 하나 튀어나와서 딱 하는데 발판이 돼, 발판. 이렇게 해서 탁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고 눕혀면은 와, 진짜 편해요. 제가 이 의자를 지금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조립을 해놓고선 뭐 작업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뭐 휴식을 취하면서 막 이러면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써봤는데, 쓰면서 뭔가 큰 문제점은 없었고 몇 가지 막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워낙 저렴한 가격대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조립을 했을 때 살짝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어서 뭐 걸레 같은 걸로 한번 싹 닦아주고 뭐 그렇게 쓰긴 했어야 됐습니다. 요 밑에 쪽에 회전바퀴 올라가는 뼈
뼈대 부분이 수쟁으로 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튼튼하게. 근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쪽에 이렇게 쿠션이 깔려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래쪽은 역시나 쇠떼기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점입니다. 예. 굉장히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감이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시죠. 요 뼈대가 밖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와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놓는 거, 요런 거는 안쪽에 숨겨서 이렇게 커버를 위쪽에다 이렇게 씌워서 나오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다 해결을 하는 뭐 요런 제품들이 많은데, 요게 뼈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조금 마감상의 아쉬운 퀄리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진짜 마감이 좀 많이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천때기 하나 잘라다가 탁하 갔다가 대충 딱딱딱딱 쌓아놨고, 요런데 끄트머리 쪽도 델랑델랑거리고 막 요런 마감들이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발판의 마감이 좀 많이 아쉬워. 하지만 뭐 그만큼 가격이 싸니까 또 위에다가 발 딱 올려놓으면은 극락이야. 일어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만약에 그냥 일어나려고 막 이걸 밟고 하면 우질끈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의자에 처음에 앉을 때 이 꺼지는 느낌이, 이 바람 공기가 확 빠지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손잡이의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또 체형에 따라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는 없다는 거, 색깔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방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회전이 될 때 이게 조금 뻑뻑한 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한번 앞으로 움직였다 뒤로 움직였다 이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옆으로 간다거나 막 이렇게 방향 전환을 샥샥 해야 될 때는 좀 바닥에 이렇게 끌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닥에 끌 때 조금 그렇긴 하지만 회전은 문제없이 잘 되는 편이고요. 뽀그덕뽀그덕 소리 나고 막 찌걱찌걱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소리가 아예 안 나진 않는데 뭔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도 막 찌걱찌걱 소리 계속 나는 거, 뒤에서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의자들 있거든요. 다만 손잡이 쪽을 움직이거나 의자의 각도를 조절할 때 쿠션에서 맞닿는 소리랑 뭐 요 손잡이 소리가 살짝은 날 수가 있다. 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꽤나 나름대로 쓸만한 게이밍 의자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견고하고 엄청나게 튼튼하고 막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볍게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80kg 정도 나가는데 저한테는 무리가 없었고, 저보다 좀 많이 나가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마지노선 정도가 아닌가. 근데 또 저보다 가벼우신 분들은 또 그만큼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족하면서 쓰기 때문에. 근데 막 한 90kg, 100kg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 의자가 조금 이거 너무 뭐 흔들거리고 이거 막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자 도대체 얼마에 팔길래 싸면서 가성비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제품의 소비자가는 71.24달러이지만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 가격이 50.5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 이거랑 똑같이 생긴 의자들 검색해보면 게이밍 체어, 게이밍 의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발판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리 검색을 하고 싼 제품을 찾아봐도 6만원에서 7만원대 막 요정도 이상입니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25.58달러 무려 3만원대의 게이밍 체어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송비도 무료고요. 5일 내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인 5일 배송 서비스 지원합니다.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작한 JJ의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오늘 제가 영상 내에서 소개하는 초특가 제품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에서 게임 의자를 클릭하시고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쉽습니다. 제품의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제 먼저 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제 전에 위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에 JJ11을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하면 최종 결제 금액 25.58달러 한화 3만원대의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초특가 홈쇼핑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한 제품당 100세트씩 한정 수량을 준비를 해갖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수량을 두 배로 늘려서 총 200세트 한정 수량 준비를 했습니다. 마케팅으로 쿠폰값을 이렇게 쓰면서 JJ 채널을 구독하는 제군들한테 이렇게 해서 뿌리면서 돈을 쓰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빠르게 마감이 되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감이 되고 난 뒤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팁,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달에도 역시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수도권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지금 자막으로 올라가고 있는 총 32개의 역사에 5가지 테마로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광고의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5가지 상품을 최대 85%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광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하루하루 한정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근길에 아침에 확인을 해보시고 원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QR코드로 접속을 해서 원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마트 같은 데서 지나가면서 구경하면서 또 시연을 하고 하다가 가격을 보고서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마사지건입니다. 부스터 미니 V2. 우선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압봉은 본체에 껴있는 것까지 총 4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 USB A2 Type-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진동이 되는데 단계별로 총 4단계가 있습니다. 떨림의 속도가 최대 2800rpm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게는 500g이라고 하는데 한번 달아볼까요? 460.3g. 더 가볍네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은 이렇게 C타입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 4개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할 때는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고 평상시에는 버튼을 누르면은 단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배터리 용량은 1500mAh로 최대 수명이 4시간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 없겠죠? 보통 며칠 쓰다가 좀 배터리 됐다 싶으면 한번 충전 꼽아놓고 막 이렇게 쓰실 것 같고, 충전은 5V 1A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고속 충전 케이블 뭐 25W PD 충전 이런 거 꽂으면은 기기가 고장이 날 확률이 있으니까 저속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스마트 AI 칩이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마사지건 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찾아보면은 뭐 엄청나게 똑똑한 칩이 들어가 있대요. 뭐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소음이 제거가 된 건가? 예, 그렇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I'm your father. 어우 시원. 아, 시원해 시원해. 마사지건 은근히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살이랑 뭐 근육 안쪽까지 이렇게 다다다다다 흙 떨어지는 느낌이라 어우 좋습니다. 다들 마트에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써보셨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만두 물통을 잠깐 빌려왔는데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이게 떨림의 세기가 다르긴 한데 왜 마사지건들 고가 제품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사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알아서 드르륵 하고 멈췄다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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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두둥둥 두둥둥 둥. 슈퍼마리오인데? 뭐 작동을 했다가 멈췄다 했다가 멈췄다가 뭔가 이런 인터벌을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고 인터벌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뗐다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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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가지의 헤드가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손으로 잡아서 쏙 뽑으면 돼요. 다른 거를 이렇게 꼽아서 지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보통 국내에서 마사지건을 사려고 인터넷 최저가 같은 걸 검색을 해봐도 만원 후반 또는 2만원 초반 막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사지건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5.8 하나 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특가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동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JJ의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 접속을 하셔서 부스터 미니 마사지건을 클릭합니다. 제품의 색상 옵션을 선택을 하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JJ22를 대문자로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하면 $11의 추가 특별 할인 쿠폰이 들어가서 최종 결제 금액 $5.8에 이 마사지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도 무료고 5일 배송 지원하고요. 역시나 한정 수량으로 200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사지건 하나 정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운동이나 그런 걸 하셔서 근육이 자주 뭉쳐갖고 가방 안에 쏙 들어갈 만한 가벼운 마사지건이 또 필요하신 분들, 저렴한 가격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초특가 홈쇼핑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저렴하고 쓸만하면 잘 팔려.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빨리 매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제 겨울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세 번째 제품, 가성비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샤오미사에서 나온 미지아 전기 히터입니다. 샤오미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워낙에 유명한 그런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드려야겠죠. 이 제품은 높이가 낮지만 굉장히 길어요. 만두비 켜. 가로 세로 110cm에 12cm, 그리고 높이는 15cm에 발까지 포함이 됐을 때 17cm입니다. 보통 왜 전기 히터 하면은 드라이기의 원리로 해서 기계 안에서 열을 낸 다음에 그거를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그런 식의 전기 히터들이 많은데, 이 샤오미 전기 히터 전기 난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따로 뿜어내지 않습니다. 대류식,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난방을 시키는 건데,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으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난방기를 켜게 되면 안쪽에 열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게 데워지죠.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는 다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열선을 통해서 또 뜨겁게 돼서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방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류식 히터의 기가 막힌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기만 꼽아놓으면 뭐 히터는 작게 틀어놓고 뭐 이런 소리라도 나잖아요. 얘는 아예 없어. 조용해요. 거의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품의 스펙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최대 출력은 2200W입니다. 아무래도 난방기이기 때문에 전력은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 16도에서 최대 28도까지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인버터 에어컨처럼 설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다면 얘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켜서 설정한 온도가 되면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런 방식인데, 그래도 전기를 뭐 절약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전기 히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샤오미에서 나온 3세대 전기 히터인데 이걸 제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사가지고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온도 설정을 좀 낮게 해놓으면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오겠지 하면서 한 달 내내 그냥 방에다 틀어놓고 쓴 적이 있었는데, 와, 전기세 그때 폭탄 맞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작동하는 그런 온열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쌀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틀어놓고 쓰면은 진짜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기세가 얼마나지? 원래 겨울에 한 10만원 안쪽으로 나왔던 게 거의 3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아무튼 제 경험상 전기세로 무서운 경험을 했던 이야기고, 다시 이 기기로 돌아가서 타이머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옆쪽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켜고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전자기기다 보니까 포장이 잘 돼서 무사히 올까 궁금했었는데 뭐 스티로폴이나 종이 같은 걸로 완충 포장을 나름대로 잘 해놨고요.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가 들어있고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중국어라서 모르면 못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지코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국용으로 나온 플러그가 아니라서 돼지코를 꼭 연결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난방기의 성능이 어떠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성능은 솔직히 진짜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켜놓고도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은 방 안이 그냥 후끈해져요.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제가 예전에 3세대 이 제품 써봤는데 후끈해져요. 근데 또 어느 정도 후끈해지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4-5평 남짓한 방 안에서 설정 온도를 26도로 놓고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21.5도에서 시작해서 32분가량이 지났을 때 4.5도가 상승을 해서 설정 온도 26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뭐 한 30분 틀어놨는데 제가 그렇다고 온도계를 바로 앞에다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방 전체를 온도를 싹 높여준다는 거는 정말 난방 성능 하나는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측정을 조금 해봤는데요. 히터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딱 2시간을 켜놨을 때 총 3876와트아워의 전력을 소비를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하루에 6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총 349kWh를 사용을 해서 이 전기세만 계산을 하면은 62,000원대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한 달에 62,000원이면 어라? 쓸만한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이러실 수 있지만 이거는 누진세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에다가 이게 더해지면은 따블 따따블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켜놓으면은 방이 후끈후끈해진다고 24시간 동안 항시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기본적인 난방을 조금 약하게라도 켜놓고 아니면 인터벌로 켜놓고 보조 난방용으로 막 너무 추울 때 잠깐 틀어놓는다거나 타이머를 맞춰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소규모 사무실이나 뭐 영업장 같은 데서 작은 공간이라면 얘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셔도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옷을 어느 정도 입고는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공간이 뭐 10평 이상으로 막 넓다면은 보조 난방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말고도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국가 설정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기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국가를 중국으로 바꾸면 와이파이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또 기존에 집에서 원래 쓰던 샤오미 정식 수입 제품들이 국가 설정이 중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국내 정식 수입 제품들이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또 이렇게 뜨게 돼요. 다행히도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국가를 다르게 설정을 하면은 또 따로따로 사용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존에 쓰던 기기들과 알리에서 직구매로 구매한 기기들 둘 다 이용을 하려면 하나의 기기에서는 국가 설정을 중국으로 해두고 또 다른 기기로는 국가 설정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따로 해두고 사용을 해야 모든 기기가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는 뭐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바로 난로의 온도입니다. 가장 높은 데가 70도 이상 올라가는데 난로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정가는 153.2달러인데 현재는 광군제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68.94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자동 적용되는 스펜드 앤 세이브 쿠폰이 100달러가 할인이 돼요. 여기에 플러스로 JJ의 특별 할인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10달러가 추가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몇 시간 전이었던 오늘 오후 5시부터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광군제 특별 피크 시간 할인으로 제휴카드사 할인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할인가까지 적용이 되면 카카오페이나 JCB카드로 결제를 하시면은 39.94달러,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 농협카드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시면은 40.94달러, 한화 5만원대에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제품이 국내 포털 같은 데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6만원, 7만원대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클릭해서 다 들어가 보시면은 배송비가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JJ의 특별 할인 쿠폰과 광군제 특별 할인을 다 이용을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만 가장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이 제품은 배송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고 접속을 해서 샤오미 미지아 전기 히터를 클릭을 합니다. 제품의 옵션을 선택을 한 뒤에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JJ33을 대문자로 입력하고 적용하고 결제하실 때는 카카오페이나 JCB카드,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농협카드,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한화 5만원대에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일 배송이 보장되는 제품이고 한정 수량으로 150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겨울철에 가정집 보조 난방용으로 그리고 소규모 사무실 난방용으로 용도에 맞게 이 전기난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 가전 중에 하나인 공기청정기. 그 중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샤오미의 미에어 공기청정기 F1 모델입니다. 이 제품 역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안쪽에 스티로폴로 완충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제품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본체가 들어있고 설명서는 역시나 중국어라서 못 읽어요. 본체 안에 필터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들어있는데 110V 전용이라서 돼지코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거를 딱 꼽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품의 높이는 64.5cm 정도고요. 가로 세로 25.5cm, 25.5cm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커버를 할 수 있는 면적은 48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4.52평까지 커버가 가능하니까 웬만한 넓은 방이나 뭐 거실에다 두고 사용을 하면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소비 전력은 동급의 다른 공기청정기들과 비교를 해도 낮은 쪽에 속합니다. 30W급이고요. 전기요금은 자동모드로 두고 사용을 했을 때 사용 빈도에 따라서 공기가 안 좋냐 좋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누진세를 제외한다면 보통은 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이 위쪽 가운데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풍향은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은 수면 모드도 있고요. 공기가 안 좋을 때는 풍향을 올렸다가 공기가 깨끗해지면 다시 내려줘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자동 모드 등 총 6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PM2.5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 동그란 원 테두리에 뭐 공기가 안 좋을 때는 빨간색, 공기가 좋을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공기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왼쪽에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서 불빛이 뭐 거슬리거나 할 때는 이 OLED를 조절을 하고 꺼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리면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잡고 떼면은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데 필터의 뒤쪽에 고리처럼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요거를 잡아서 빼내서 필터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의 교환 주기는 여타 공기청정기들과 비슷합니다.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기를 요게 뽕뽕뽕뽕 뚫려있는 이 구멍들 안쪽으로 이렇게 싹 빨아들여서 필터를 거쳐가지고 바람을 가운데로 모아서 위쪽으로 쏴주는 그런 형태고요. 필터는 원통형 필터로 겉쪽에는 H13등급의 헤파 필터, 그리고 안쪽에는 냄새 제거랑 뭐 향균을 위한 이 활성탄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눌렸다가 올랐다 해요. 그래갖고 필터를 이렇게 끼울 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탁 걸리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에는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하고 톡 하고 기분 좋게 닫혀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르말데히드를 1시간에 96.5% 제거를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렵죠. 간단하게 제가 연기를 뿜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동 모드를 두고 하니까 센서가 인식을 해서 공기질이 안 좋다 그러고서 숫자를 막 올려주고 진짜로 금방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수치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샤오미 제품 3H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높이 차이가 좀 있죠. 제가 저 제품을 3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쓰니까 조금 소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성비가 좋고 품질도 괜찮아요. 이 공기청정기는 1단에서 3단으로 팬이 돌아갈 때는 소음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동 모드로 두고 쓰기 때문에 자동 모드로 두면은 공기가 탁해지지 않는 이상은 수면 모드랑 똑같이 조용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이 F1 모델의 단점이 있다면은 역시나 아까 제품처럼 와이파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샤오미 미 홈 앱의 설정에서 국가를 중국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샤오미 정식 수입 기기들이 있다면은 이걸 함께 쓰려면 또 다른 기기에서 국가를 대한민국
대용국으로 설정을 해서 기기를 두 대 이상 사용을 해야 동시에 모든 샤오미 제품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도 뭐 뒤에 있는 샤오미 공기청정기 제품을 3년 넘게 사용을 했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공기청정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매를 하시면 이 큰 사이즈의 샤오미 공기청정기 F1 제품을 뒤에 있는 작은 사이즈 3H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초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JJ의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고 접속해서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F1을 클릭을 합니다. 제품의 옵션을 선택을 하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JJ44를 대문자로 입력하고 적용을 하면 $23의 JJ 특별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고 결제하실 때는 카카오페이나 JCB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최종 결제 금액이 74.94달러,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나 농협카드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75.94달러, 약 10만원에서 11만원대로 배송비가 무료로 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7일 배송 제품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정수량은 150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JJ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함께한 초특가 홈쇼핑, 지난달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앵콜로 이렇게 두 번째 편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제품은 완전하게 초파격가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이 되면 빠르게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마감이 되고 나서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셔서 아쉬운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월 30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총 32개의 역사에 5가지 테마로 알리익스프레스의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가 올라오는데 그 광고 속에 QR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역시나 1일 한정 수량이 있긴 하지만 초파격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물건이 있다면 출근길에 싸게 득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 혹은 또 다른 초특가 홈쇼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